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2주 여성들은 국제우편 요금이 비싸서 친정에 선물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. 마음 놓고 선물을 보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원주의 한 대형마트. 외국인 주부들이 꼼꼼히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. 초콜릿과 과자, 김과 라면 같은 가공식품과 고무장갑과 치약, 칫솔 등 생필품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.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. 네팔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강가 데이비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. 히말라야라서 집이 너무 멀어서 자주 못 보내요. 아마 받으면 좋았을 거예요. 한국에 시집 온 지 6개월 된 새댁 아일린 씨도 필리핀에 있는 13남매를 위해 선물을 골랐습니다. 남편의 도움으로 꼼꼼히 포장해 고향집 주소까지 적고 나니 기뻐할 가족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.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서 보내셨다는 게 엄청 기쁘고 저같이 또 대단히 기뻐할 것 같고. 적게는 4만 원, 많게는 10만 원 넘게 드는 국제 우편 요금 때문에 선물 한번 보내기를 포기해야 했던 다문화 가정 주부들. 지역 농협의 도움으로 한국의 정을 가득 담아 고향집으로 보냈습니다.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.